just out the clear blue, he walks up to me and he says, you know, you told me that you wouldn't try to stand in Diana's way if she wanted to be a single artist. And I told him, that's right, I wouldn't stand in her way if she wanted to be a single artist. But by the same token, I didn't say that I would leave the group either. 1981년 초연을 시작으로 4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월드투어 중인 히트 뮤지컬 그리고 이 공연을 바탕으로 만들어낸 동명의 영화 2006년작 드림걸스. 1960년대 시대를 풍미했던 모타운 레코드 소속의 원조 걸그룹 스프링스의 결성 비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픽션 필름이다. 각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꿈에 대한 이상과 욕망, 갈등과 좌절, 그리고 그것들을 딛고 일어서는 성장의 과정들을 출연진들의 멋진 연기와 끝내주는 음악들로 함께 잘 버무려낸 영화로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은 작품이다. 2007년 제79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제가상에 이 영화의 노래가 무려 3곡이나 올라갔을 만큼 좋은 노래들이 많은데,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가창력 측정기로 자주 접하는 비욘세의 리슨도 이 영화에서 처음 소개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사랑하는 남자를 마지막으로 붙잡으려는 간절함이 인상적인 And I'm Telling You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82년도 공연의 제니퍼 홀리데이의 버전을 가장 좋아한다. 영화에서는 결국 모든 갈등을 풀어내고 따로 떠난 멤버들이 서로 다시 모이며 해피엔딩을 맞이한다. 그 감동의 맛은 너무나 달콤했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들의 결말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었다. 드림걸스의 실제 모티브가 된 스프림스의 흥망성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의 내용들과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 영화 속에서 드림즈가 이야기 초반 후 드림 매치로 시작하는 것처럼 스프림스도 처음엔 프리매치로 시작했다. 처음부터 3인조로 시작하는 작품 줄거리와는 달리 스프림스는 메리 윌슨, 플로렌스 발랏, 다이애나 로스, 메리 맥클론의 4인조로 시작했다. 지역 축제에서 우승 후 녹음을 하고 싶었던 그녀들은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오빠이자 모타운의 전설 스모키 로빈슨을 통해 모타운의 사장이었던 메리 거디의 오디션을 보고자 했다. 그러나 처음 마주했을 당시엔 그녀들은 아직 고등학생이었고 메리 거디는 이들에게 학업을 맞추고 올 것을 종용했다. 하지만 간절했던 그녀들은 히츠빌 외곽의 모타운 부지에 매일같이 찾아가 죽치고 앉아 돌하르방처럼 그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미성년이었던 그녀들의 부모님이 동행하여 계약서에 대신 서명을 하게 된다. 시간이 흐르며 메리 맥클론이 약혼을 하게 되어 그룹에서 나가게 되고 바바라 마틴으로 교체, 이름을 스프림스로 바꾸고 다시 바바라 마틴이 탈퇴하게 되어 계속해서 3인조로 활동하게 된다. 영화에서는 에피 화이트와 커티스 테일러가 연인관계였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질투와 시기 등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소로 작용했다. 하지만 실제로 플로렌스 발라드는 메리 고디와는 연인 사이가 아니었으며 플로렌스는 모터운 소속의 직원인 버스 기사와 연인 관계였다. 두 사람은 이내 결혼을 하지만 별거를 하게 된다. 디나 존스의 모티브가 된 다이애나 로스는 실제로 그룹 초창기부터 메리 고디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고 그 후엔 메리 고디의 아이를 출산하는 등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드레스를 입은 디나 존스의 외모에 사업성과 애정을 동시에 느끼는 커티스 테일러. 이후 리드보컬을 바꾸는 강수를 두며 드림즈는 승승장구하게 된다. 하지만 리드보컬을 교체했던 진짜 이유는 흑인들의 감성이 짙게 묻어난 소울풀한 창법의 플로렌스 발라드보다 백인들까지 모두 아울러 사랑받을 수 있는 다이애나 로스의 목소리에서 더 큰 비즈니스성을 발견한 메리 고디 주니어의 판단에 있다. 마침 미 전역에서 가장 많은 미국인들이 시청하는 일요일 밤 방송 에드 설리반 쇼를 비롯한 각종 매체를 나갈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메리 고디에게는 특정 타겟이 아닌
폭넓은 대중을 사로잡아야 하는 매력이 이 그룹에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었다. 그래서 1963년에 리드보컬을 플로렌스에서 다이애나로 바꾸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와는 다른 미국의 대중음악계 풍조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아이돌 그룹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모든 멤버들에게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비중을 맞추려 회사에서 조정을 하기도 하지만 미국의 걸그룹이나 보이밴드는 멤버 한 사람이 특출나다 싶으면 그 인물에게 비중을 몰아넣음으로 그룹 전체의 관심과 인지도를 높이려 한다. 이는 옛날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져 데스티니스 차일드의 비욘세, 푸시켓 돌스의 니코 세르징거, 피프스 하모니의 카밀라 카베어, 엔싱크의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그 대표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다이애나 로스와 슈프림스는 성공의 기판을 마련하게 된다. 모타운은 흑인 음악의 대중화가 시작된 곳이지만 개인적으로 슈프림스의 성공은 흑인다움을 뒤로 미루고 이루어낸 역설적인 성공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리드보컬로서 자신의 실력과 교만함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던 작중의 에피 화이트. 사랑하는 남자가 마치 배신을 하는 듯한 다른 멤버를 향한 편애성 밀어주기로 인한 질투. 그로 인한 태도 불량이 극심해져 학창시절부터 함께 해온 멤버들, 작곡가였던 친동생,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까지 모두 그녀의 프로답지 못한 태도를 비난하며 떠나갔다. 그러니까 태도의 변화 원인은 에피 화이트의 교만과 질투 때문이라는 건데 플로렌스 발라드의 경우엔 전혀 다르다. 우선 플로렌스 발라드에게는 씻을 수 없는 큰 상처가 있다. 그녀는 1960년 고등학생 농구 유망주였던 레지 하딩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을 겪는다. 쾌활하고 유쾌했던 그녀의 원래 성격은 점차 사라지고 서서히 냉소적이고 비관적인 타인에게서 두려움과 불신을 가지는 성격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이미 정신적으로 피폐했던 상황에 놓여있던 것이었다. 거기에 모타운 측에서 무리한 스케줄로 인해 멤버들이 서로 갈라져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플로렌스의 주장도 있었다. 여러 악조건의 환경들이 겹친 가운데 그녀가 의지할 곳은 안타깝게도 음주뿐이었고 결국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무대와 음반 제작을 소화하지 못한 플로렌스는 1967년 7월 슈프림스에서 강제로 퇴출당한다. 또한 다이애나 로스의 탐욕적인 면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986년 멤버 메리 윌슨의 회고로 Dream Girl, My Life as Supreme에서 그녀가 소속사의 사장인 메리 고디와의 연인 관계를 이용한 이기적인 행보에 대해 비판을 한 적이 있다. 다른 멤버 둘과는 별개의 탈의실, 자신만 돋보이는 의상 디자인, 카메라의 구도 등 다이애나 로스 스스로 더 돋보이려는 의지와 성공을 위한 불안정한 정서 등을 메리 윌슨은 이야기했다. Being with me was not easy, and she let me know that because she got rid of my ass. I mean. 영화에서는 떳떳하지 못한 사업 스타일로 성공한 커티스 테일러를 향한 복수를 디나가 도와주고 이들은 은퇴를 하며 마침내 에피를 다시 맞아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지만 실제로 플로렌스 발라드의 미래는 어둠 그 자체였다. 팀에서 해고를 당한 뒤 플로렌스 발라드는 로열티와 수입을 일시금으로 받는 대신 슈프림스로 이루어낸 커리어를 언급하지 않은 조건을 승낙했다. 자신의 커리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오로지 실력으로만 솔로 활동을 이어가기엔 업계는 너무 냉혹했다. 그녀는 솔로 커리어를 실패하고 모타운 측을 고소한다. 하지만 슈프림스 시기에 불량한 그룹 활동으로 인한 영업 방해가 있었다고 모타운 측은 막부를 놓았고 플로렌스는 패소했다. 이후에 남편과 별거를 하고 가태감류를 당하는 플로렌스 발란. 빈곤과 우울증으로 인해 다시 음주를 시작하며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다. 1974년에 영화처럼 슈프림스로 잠시 돌아오긴 했지만 대스타로 거듭난 다이애나 로스는 이미 슈프림스를 떠난 지 오래였고 그나마도 예전처럼 노래를 부르지 않았고 탬버린만 연주했다고 한다. 1975년 알코올 중독 재활을 통해 다시 재기를 하려고 했지만 이듬해인 76년에 플로렌스는 결국 심장마비로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뜨고 만다. 플로렌스 발라드가 재기를 위해 발버둥 칠 때 다이애나가 물심양면으로 나서진 못했지만 금전적인 부분에선 아낌없이 지원해 도와주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이애나는 플로렌스의 사후 장례식장에도 방문했다. 메리 윌슨과 다이애나 로스는 완전하진 않지만 어느 정도 화해를 한 모양이다. 다이애나 로스가 메리 윌슨 사후에 자녀들의 데모를 맡고 있기도 하고 여러 모타운 행사에서 함께 있는 모습도 자주 포착되었다. 장례를 치른 지 12년이 지나 1988년 플로렌스도 슈프림스의 일원으로 록앤롤 명예의 전당에 함께 헌액되었다. 현실은 잔혹하기만 하다.
밝고 희망찬 미래를 약속하는 듯한 가상의 이야기 Dreamgirls. 어쩌면 작품 속 그들의 구름명처럼 그저 꿈이었던 걸지도 모르겠다. 대중의 시선으로 짧고 가볍게 알아보는 재밌는 음악 이야기. 3분 음표는 다음에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